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윤수현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도 잘 알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휴대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년도 기본 직불 등록 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에게 공익 직불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이 문자를 받으셨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에서 간편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대면 신청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 직불금을 신청하시는 농업인과 관내 경작자, 노인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역시 방문 신청만 가능한데요. 꼭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경작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2024년 공익직불제는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요? 우선 소농 직불금이 농가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반면 그동안 유예되었던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직불금을 신청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직불금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하고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지에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셋째, 재배 면적 등 농업 경영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10% 이상 감액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신청해 주세요. 공익직불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국번 없이 공익직불제 상담 콜센터 1334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문의하시면 됩니다.